안녕하세요. 미소뷰 부동산의 미소 대표입니다. 구리갈매 현대 테라타워는 10월 31일에 준공이 나서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구리갈매에 네 번째로 준공이 난 제조업에 특화된 지식산업센터이고요. 주변 지식산업센터의 입주 현황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링크를 올려드리는 영상 참고해 주세요. 현장 바로 옆에는 스타벅스 드라이브 스루점이 12월쯤에 오픈 예정입니다.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서 인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구리갈매 현대 테라타워는 지하 2층부터 8층까지 총 311개의 제조 호실이 있는데요. 오늘은 8층의 드라이브인 호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램프의 폭과 높이가 높아서 5톤 차로 8층까지 진입이 가능합니다. 램프 구간의 폭은 약 7.4m로 매우 넓습니다. 바로 옆의 구리갈매 아너시티는 4층까지 주차가 가능하고요. 금강 펜테리움 IX 타워와 스칸젠 알토 지식산업센터는 5층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구리갈매 현대 테라타워는 8층까지 화물차의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입주자분들께 더욱 편리성을 제공하기 위한 설계가 돋보이는 현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출입구인 지하 1층부터 8층까지 올라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약 3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8층의 반대쪽으로 쭉 둘러볼게요. 준공이 나고 바로 촬영한 시점이라 출입문 AS 중이었고요. 현재는 모두 마무리되어서 바로 입주가 가능합니다. 제조 호실의 문은 가로 세로 3m인 문이 별도로 있어서 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1층의 외부 하역장과 연결되는 5톤 화물 엘리베이터는 10층까지 되어 있어서 업무 호실도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40피트 컨테이너 차량의 하역이 가능한 현장은 이곳 현대 테라타워와 바로 옆의 금강 펜테리움 IX 타워만 가능하시고요. 다른 현장은 2.5톤 차량의 진입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내부로 내려다 보이는 공원은 1층과 지하 2층입니다. 지하 2층부터 중정 공원이 있는 개방감 있는 구조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은 호실과 떨어져 있어서 하역 작업 시 호실 안으로 차량이 진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31평 호실의 내부입니다. 제조 호실은 천정이 노출형으로 택스 마감이 안 되어 있습니다. 천정고는 4.7m로 높아서 공간 활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미닫이식으로 되어 있는 샤시는 KCC로 마감이 되어 있네요. 환풍기의 배관은 호실별로 전열 교환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는 방향은 동향으로 탁 트인 뷰가 나오는 호실입니다.
8층에는 넓은 옥상공원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점이 8층의 최고의 장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곳곳마다 쉴 수 있는 곳이 많습니다. 현장에 관해서 궁금한 점은 저희 미소뷰 부동산으로 연락 주시고요. 더욱 좋은 영상으로 도움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